제가 평상시에 라면 끓여 먹는 겁니다. 생수 아닙니다. 물 양을 봐드리려고 제가 지금 500ml짜리 생수병에다 물을 넣었고요. 그러면 500ml거든요. 라면 한 개 끓일 때 이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끓이면 라면 국물이 조금 짜게 나올 수 있습니다. 국물이 끓는 동안 좀 줄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종이컵 반컵 정도의 물을 더 붓습니다. 그리고 저는 찬물에 그냥 라면을 넣습니다. 1분이라도 빨리 끓이려고. 이렇게 하면 라면이 조금 면이 불어나서 1분이라도 빨리 끓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끓이면 라면이 뭐 퍼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라면 스프를 넣습니다. 그날 기분에 따라서 마늘 라면을 먹고 싶으면 마늘만 넣습니다. 맵고 깔끔한 맛이 먹고 싶으면 청양고추를 한 개나 두 개 정도 넣습니다. 저는 칼로 그냥 이렇게 잘라서 넣습니다. 가도칼로 잘랐고요. 그냥 이렇게만 먹어요. 이렇게 끓여서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만 넣고 깔끔하게 끓여 먹는데요. 오늘은 특별히 제가 또 고춧가루를 한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를 넣으면 색이 좀 빨갛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넣었습니다. 보여드린다고. 안 넣어도 됩니다. 매운 거 안 좋아하시면. 평상시에는 계란 안 넣고 먹는 거 좋아합니다. 국물이 깔끔하거든요. 제가 계란 한 개를 이렇게 넣었는데요. 국물 한쪽에다가 살포시 넣습니다. 노른자 터지지 않게. 끓으면은 면만 조금 흔들어 주고요. 이거 너무 끓이면 안 되니까 꼬들꼬들하게 끓이게 면을 풀어주면서 끓이면 되는데요. 설명서에서 3분 끓이라고 하면 2분 30초, 뭐 4분 끓이라고 하면 3분, 원래 그보다 좀 덜 삶아주면 돼요.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원하는 면발을 이렇게 면이 불투명한 게 약간 투명하게 바뀐다 싶을 때 이럴 때 불을 끕니다. 거의 지금 제가 2분도 안 끓였을 거예요. 그리고는 대파 없으면 그냥 먹기도 하지만 있을 때는 이렇게 가위로 조금만 넣어주고 불은 빨리 끕니다. 이게 찬물에서부터 넣으면은 오래 안 끓여도 돼요. 면이 빨리 저처럼 성질 좀에 급한 사람은 이게 딱 좋습니다. 그리고 라면을 덜어 드실 때는 아주 얇은 그릇 이런 데 담아 드시는 게 좋아요. 이게 굉장히 얇은 스텐 그릇이거든요. 국물 뜨거운 게 너무 오래 가면 면이 빨리 퍼지거든요. 근데 국물이 빨리 좀 식는 게 좋아요. 그런 얇은 그릇이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계란도 거의 터뜨리지 않고 이렇게 얹어냅니다. 여기 마늘 이름하여 의성마늘. 물론 뭐 의성마늘 아니면 어때요? 자, 아무 마늘이나 좋습니다.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드시면 계란을 많이 터뜨리지 않고 끓이는 게 또 국물이 또 탁하지 않고 좋더라고요. 아주 맛있는 깔끔한 라면. 평상시에는 그냥 냄비째로 그냥 막 먹습니다. 혼자서 먹을 때는. 꼬들꼬들해요. 자, 김치랑 노른자 보이시죠? 자, 이렇게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.